겨울을 즐겁게 만들어줄 또 다른 곳. 아이들이 어디론가 급히 뛰어가는데요. 여긴 어딜까요? 아니 잠깐만 잠깐만. 아니 학생들. 아니 지금 어디 그렇게 뛰어가는 거예요? 스케치. 아니 근데 학생들이면 용돈 모자르지 않아요? 아니요 2,000원이에요. 와 5,000원짜리도 있고. 1,000원짜리 몇 장으로도 스케이트를 탈 수 있다고요? 얼마길래? 한 사람 2,000원입니다. 이야. 저렴한 비용으로 스케이트와는 기본 안전모까지 함께 빌려줍니다. 오, 괜찮다. 여기는 연수문화공원인데요. 스케이트장을 만들어서 우리 주민들이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만든 공간입니다. 서울시, 인천시, 의정부시, 성남시까지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야외 스케이트장을 만들었는데요. 겨울이 집에 있으면 어떤데? 진짜죠. 너무 싫어요. 게임만 하니까.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요? 추운 것도 잠시 잊고 빙판 위를 달려봅니다. 재밌죠. 그런데 유독 발걸음이 불안해 보이는 이유. 아이고 엉덩이. 저것도 재미예요. 아니 근데 넘어지셨는데 이렇게 웃고 계세요. 아 근데 재밌어서요. 재밌어요? 네. 연습하다 보면 트리플 악셀 같은 것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할 수 있어요. 그런 생각이 연습 많이. 오래 걸립니다. 멋진 솜씨 기대할게요. 야외 스케이트장은 퇴근 후 방문할 사람들을 위해 밤늦게까지 문을 여는데요. 야, 주말에는 오후 9시 30분까지 운영합니다. 낮에 타는 것보다 좀 더 분위기 있고 연인들이랑 오기에 딱 좋은 것 같아요. 밤에는 가족 단위 방문객도 많습니다. 가자 가자. 왜 이렇게 자꾸 웃으면서 타요? 재밌어? 왜 재밌는데? 이 끝나고 딸하고 함께 와서 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딸까지 와서 딸하고 좋은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가 아직 어리다고요? 걱정 마세요. 바로 옆에 얼음 썰매장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전 이거 타고 싶어요.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인기 만점? 우리는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30년 만에? 30년 만에? 가족과 함께 추억까지 되새기는 겨울 나들입니다. 아, 좋네요.